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민생과 방역이 아닌 여의도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준석 후보, 오세훈 시장이 3자 번개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느 기자가 이 시국에 3인 이상 모임을 추진한 배경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발표 17분 만에 회동이 취소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방역 총책임자가 4단계 거리 두기도 있고 번개 회동에 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지난 19일 오세훈 시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만났습니다. 당시 서울은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19명이던 시점입니다. 확진자가 500명 가까이 이상 나온 이 시점에 26일에는 또 윤석열 후보도 만납니다. 방역의 주체이고 책임자들이 본인이 정치적인 행보보다는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오 시장 본인은 대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지만 그의 시정과 행보는 말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각根도 고쳐 쓰지 마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장 자리를 본인의 출세를 위한 자리가 아닌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자리로 서울시민들의 생명 안전을 걱정한다면 코로나 방역 시정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